42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앞에 한 내용은 용어 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전체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43페이지 등록의 의의 및 성질. 우리 시험에는 의의, 성질 뭐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그 등록이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2번에 등록 신청 양가로 1번 등록 관청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50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등록 절차 50페이지 그 표를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를 일단 먼저 보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등록 절차라는 말은 우리 용어 정의에서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그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업하려면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보정 설정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법제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건 X입니다. 자, 큰 흐름을, 계략적인 흐름을 먼저 봤고요. 다시 그러면 44페이지 이번에 등록 신청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고 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을 거기에 44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시장 가로 안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 말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고 그럼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장, 제주시장도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해당 관청입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이 한한다. 공법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의 구청장이 한한다. 이런 말은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만약에 수원시, 우리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 가장 큰 시가 수원시죠. 지금 수원은 뭐 인구가 한 130만 명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요. 그 수원에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만약에 영통구,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이런 게 있는데
만약 수원시 영통구에 중개사무소 차리려면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수원시장이 아니고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천안, 용인, 포항, 성남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죠?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창원시장 등이 있는데 창원시 성산구에 뭐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신청자인데요. 공인중개사 가로하고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시험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 출제됐어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개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만두고 개업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가로 안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려면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만 안 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상거래 질서에 질서를 물러앉게 할 가능성이 있죠. 상도위에 어긋나잖아요. 자기 개업해놓고 나무 사무소에 직원인 것처럼 해서 취직해가지고 있다가 좋은 물건 빼돌려가지고 자기 사무소에 가서 중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 그러면 개업할 사람은 취직하면 안 되냐 묻던데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개업하면 돼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양가로 3번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가 있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 우리 프린터 이제 중요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프린터에 다 있으니까 서류는 2번에 있습니다. 2번. 2번에 보면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실무교육.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이 아니고 4번입니다. 4번.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제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여권용 사진이 있는데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 이게 28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옛날에는 반명안판 사진이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들어가는 사진은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명안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죠. 반명안판은 3 곱하기 4cm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는 서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무소 확보 서류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면 건물주만 개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니까 건축물, 자기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제출해도 될 것이고요. 남의 건물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나 이런 것을 제출하면 되겠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시험에 소유권 확보 X로 출제됐습니다. 46페이지고요. 우리 교과서는 46페이지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요거는 여기까지는 공통 서류입니다. 모두 등록 신청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고요. 외국인에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당의 국가의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이것은 외국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도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교도소 갔다 왔는지, 즉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개업 못하는 결격사유가 12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 특별히 제출해야 되는 게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증명서류. 이것은 외국 법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 법인. 상법 614조라고 되어 있는데 상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614조 뭐가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이 말 그대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제출 안 한 서류가 뭐가 있느냐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내장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뭐 신원 증명서, 인감 증명서 이런 거 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46페이지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등록 신청, 동그라미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당의 지자체 조례인데요. 52번에 거기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를 2번이 아니고 3번부터 3번부터 6번까지가 1번, 2번은 시도 조례입니다. 1번, 2번은 시도조례,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그래서 만약에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이 중개사무소 개업을 하려면 서구청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지역별로 제가 해보니까 한 수수료가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좀 달라요. 지자체 조례가.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서류보다는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등록 기준이 있는데 47페이지 메뉴에 보면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인데,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두 가지인데,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두 가지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소 확보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인 경우는 그게 이제 실무교육은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실무교육 안 받아놔도 됩니다. 개업할 생각 없으면. 지금 통계가 60%가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못해가지고 다시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근데 시험 발표가 안 하고 나면 12월 달에 거의 다 교육 다 받습니다. 교육 받으면 취직하기도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사장들이 실무 교육 받았네 하면 예, 받았습니다. 이 말은 1년 안에 개업하려고 맘먹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 실무 교육 받았냐 그러면 그건 뭔데요 이러면, 너 자격증 땄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면,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찍어가지고 딱 60점으로 합격해서, 전혀 모르고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그냥 한 뭐 50만 원만 벌면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받아준다고요. 안 그러면 금방 개업할 사람 가르쳐 줘봐야, 멀리도 안 가고 바로 옆에 개업해요, 일 배워주면. 그래서 당연히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무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건축물 내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기재되어 있는 건 안 되고요. 가설건축물에서는 중개사무소 못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이 있어야 되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이 없어요.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지금 47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장이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중개사무소 차릴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받고 나서도 건축물 내장 만들려면 한 두 달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건축물 내장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하는데 꼭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용권 밑줄 치십시오. 사용권. 소유권 X입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냐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의 별표에 의하면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건생이고요.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건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법령에는 규정이 없지만 건축법을 만족시키려면 중개사무소는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1종 건생인 경우는 1종 걸린 생활시설의 경우 3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중개사무소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4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이게 시험에 뭐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특수법인이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거거든요. 그 특수법인은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지 않고도 중개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법인은 첫 번째 상법상 회사여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로서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상법상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상법상 회사를 굳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주식회사 말고도 한명 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죠. 예, 그래서 상법상 회사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이상입니다. 보증설정금액은 뒤에 가면 법인은 2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 협동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14조는 나중에 나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게 6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담배 같은 거 팔면 안 되죠. 중개법인에서는. 그 6가지 업무만 겸업해야 됩니다. 아, 겸업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죠. 겸업을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게 사례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됐어요. 예를 들면 총 임원이 7명이 있으면 이 중에 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이면 된다. X죠. 7명 중에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만약 6명이 있다면 3분의 1 이상이니까 여기 2명하고 대표자 1명 공인중개사면 3명은 돼야 되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잖아요. 총 임원이 7명 대표이사 포함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3명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총 임원이 7명이면 공인중개사인 임원은 2명만 되면 된다. X죠. 3명은 돼야 돼요. 3분의 1 이상. 자,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3분의 1,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정리해놨습니다. 5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마지막에 3분의 1 두 개 있죠. 그 밑줄 치놓으세요. 법인의 임원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왜 만들게 됐냐면 취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걸 무한대로 허용을 해버리면 외국 대기업들이 들어와버리면 우리나라 개인 영세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이 0.5%밖에 안 됩니다. 법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돈 되는 거 못하고. 그 지금 만약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개만 하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지금 또 거의 거래가 안 된다더라고요. 올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상반기에는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대요. 그러다 지금 거의 거래가 또 안 된다고요. 지금 서울 지역, 서울에 제가 연수교육하니까 서울에 있는 개업공개사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 지금 또 편차도 심하죠. 지역에 따라 편차도 심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또 달라요. 동별로 다르고 또 같은 동이라도 층수별로 다르고 다 다르죠. 요즘은 국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 말도 외국 법인 못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외국 사람이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자격증 안 따고 우리 뭐 지금 르노, 삼성자동차 이런 것들은 보면 대표이사 다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건 자격증 안 따도 되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중개법인이 들어와도 미국 사람이 자격증 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표자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 대표이사 시키려면 회사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외국 법인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외국 법인만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WTO에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당하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항의하면 누구만 피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 우리나라 법인도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사원이라고 하면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임원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 이 사원이 임원 밑에 근무하는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주식회사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동격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이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모든 임원입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래서 시험에 공인중개사인 임원만 실무 교육 받으면 된다. X죠.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가 있다면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48페이지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48페이지 동그라미 4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하고요.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자는 없다. 다만 30제곱미터 미만은 일종근생에도 가능하다. 면적자는 없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비록 건축물 대장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49페이지 양가로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있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기억에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지역농업협동조합, 니은의 산업단지관리기관, 디귿의 지역산림조합, 리얼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적어놨는데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인들이 현재 중개업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없는 것들은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다만 이러한 특수법인,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은 자격증 안 따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 등록의 기속재량,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 기속재량이라는 말은 반대말이 자유재량입니다. 자유재량이라는 말은 등록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게 자유재량이죠. 근데 등록 요건에 맞으면 50페이지 동그라미 1, 2, 3번 있는데 이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된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안 해줘도 되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을 안 해줄 수 있지만 이거 빼고는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한다. 등록 요건에 맞으면.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도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이죠. 허가 요건에 맞으면 허가 내줘야 됩니다. 우리도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을 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에 등록 통지입니다. 양가로 1번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번에 맨 밑에 별표에 보면 등록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처분은 14일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인데 왜 7일이 필요하냐면 7일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면은 등록 관청은 제출된 서류와 본적지, 신원조회, 협회 전산망을 조회하여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소를 방문을 통해서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 정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원조회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은 신원조회가 불가능하니까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양가로 3번 사무소 개설 등록 효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부터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개업공개사가 되지만 등록 통지받고 개업공개사라도 등록증을 거부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 시험에 출제됐는데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인지 아닌지 시험에 나왔어요. 즉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도 받고 사무소 다 확보해놓고 등록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등록 처분 및 통지가 있기 전에 이때 중개업을 했다고 3일 만에 바로 자격증 아직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되기 전에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아니다? 예, 무등록이라는 게 출제됐습니다. 무등록입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되는 건 언제 개업공개사가 되냐면 등록 처분했을 때 개업공개사가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용어 정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돼 있죠? 등록을 한다는 말은 등록 대장에다가 기재하는 게 등록하는 거예요. 그게 등록 처분이에요. 등록 처분이 되는 순간 개업공개사가 되기 때문에 아직 개업공개사 되기 전에 했다면 무등록 개업공개사입니다.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는 받고
등록증 교부받지 않고 이때 중개업을 했습니다. 등록증 교부 안 받으면 개시업무 위반으로 100만 원 과태료,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지언정 이미 등록이 됐기 때문에 무등록업자는 아니다. 이때 등록 처분 통지 후에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시험에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등록증 교부 전 확인, 뭘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양가로 2번 등록증의 교부, 재교부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 정관할구역 안에서 공인계사인 개업공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3번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등록증 교부대장.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별 변경입니다. 종별 변경, 종별. 개업공개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종별이.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종별을 바꾸려면 종류를 바꾸려면 원칙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위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 청안에서 같은 시군관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원칙 신규 등록인데 예외 등록증 재교부 신청.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소위 중개인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부칙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부수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양가로 3번 등록사항의 통보입니다. 등록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우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게 프린터는 25번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51페이지 맨 밑에 박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51페이지에 보니까 등록증을 교부한 때,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때, 3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4번 휴폐업 신고를 받은 때, 5번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에 6번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때입니다. 즉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자격취소 자격정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시도의사가 자격취소 자격정지를 하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7일이 걸리는 이유도 이게 어디다 물어보냐면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협회에 물어봅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0일 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등록이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등록이 돼가지고 등록증을 받고 13일 날 부산 해운대구에다가 이중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해운대구청장은 바로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고 했잖아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본적지에 교도소 갔다 오는지 물어보고 등록해 준다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 해운대 구청장이 이중 등록을 해 줄까요? 아니면 반려할까요? 이런 경우는 네, 이중 등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하기 때문에 해운대 구청장이 협회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중 등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된다고 봐야 돼요. 통보가 안 갔다면. 안 갔겠죠. 다음 달 10일이니까 그 한 달 거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달에 통보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중 등록이 일어나겠지만 만약 지금 이게 1월이고요. 1월이 아니고 2월 13일 날 이제 해운대구에 이중 등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중 등록이 안 일어나겠죠. 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중 등록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지금 등록하자마자 바로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이중 등록 안 하겠죠. 신청을. 만약에 이론적으로 이중 등록이 됐다면 둘 다 등록 취소입니다. 하나만 등록 취소가 아니고요.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2번, 52페이지 업무 개시 시기입니다. 맨 위에 여기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한다고 적어놨죠.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되고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3개월이 43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십시오. 43번에 동그라미 1번 3월 초가 휴업 초가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해놓고 가로 해놓고 업무 개시라고 적어놨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되고 3개월 초가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등록의 효력 상실. 양가로 5번 등록의 효력 상실이 있고 54페이지에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자, 그냥 무등록 개업공개사를 보면은 등록 효력 상실도 알 수 있겠죠. 무등록. 우리 교재 52페이지, 52페이지가 아니고 무등록은 54페이지 7번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업자 이거는 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길잖아요. 그걸 다 적기는 힘드니까 그냥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무등록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뭐 이렇게 할까요? 저는 책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라고 해놨고요. 무등록업자는 두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 처음부터 무등록이 있고요. 본태성, 태생적 처음부터 무등록이 있고 후발적 무등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태생적 무등록은 뭐가 있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처음부터 무등록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아예 완전히 자격증도 안 걸어놓고 등록증도 안 걸어놓고 중개사무소라고 간판 달아놓은 데는 못 보셨죠? 나무 자격증 빌려서라도 걸어놓지 그냥 완전히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사무소라고 간판 달아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령 나무 자격증, 나무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자격증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그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빌려서, 쉽게 말하면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무등록 업자일까요 아닐까요? 빌려서 누군가가 자격증 등록증 걸려있겠죠? 근데 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즉 빌려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냐고 아니냐고요. 빌린 사람은 무등록이죠.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이 아니에요. 빌려준 사람 명의로 등록은 돼 있으니까 빌려서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입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현실적으로는 태생적 무등록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남의 걸 빌려서 중개업을 하지 완전히 빌리지도 않고 그냥
무등록을 하는 사람은 잘 없죠. 중개사무소라는 간판을 달아놓고는, 물론 중개사무소 간판 안 달고 부동산 컨설턴트 이런 거 간판 달고 무등록 중개업 하는 분들 많아요. 자, 이게 태생증 무등록입니다. 그 다음에 후발증 무등록은 뭐가 있느냐 하면 개인 사망. 개인이 사망을 하면 등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뭐 다른 거는 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지만 상속이 되지만 우리 자격증 등록증은 상속 안 되죠. 부모가 중개업하다 사망했는데 자식이 대신하면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상속이 안 됩니다.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사망, 해산이 있고요. 이게 후발적 무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하고 나서 폐업신고해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요.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 받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이게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후발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 모두 무등록 처벌 규정은 똑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합니다. 무등록이 있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으면 이 무등록업자가 한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즉 거래계약은 유효하다고, 매매계약이 성사됐으면 이 거래계약은 효력이 있다. 무등록업자가 소개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등록은 효력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이라고 앞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처벌만 될 뿐이지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소개시켰다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은. 다만 처벌규정은 이 무등록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5페이지 양가로 4번에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에게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무효이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무등록이라 하더라도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다면 그는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지급해야 된다. 무등록업자는 못 받지만 업은 지급을 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사람, 업자가 아닌, 무등록업자가 아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돈 받기로 했다면 그건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서 52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그 등록증 양도대회는 앞에 이게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회 똑같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 표 밑에 적어놨습니다. 53번 표 밑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모두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임시 중개시설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 직업. 이중 직업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고 시험에 굳이 나온다면, 잘 안 나옵니다. 또 이거는 5번은 굳이 나온다면 겸업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직업을 두 개, 세 개 가지면 겸업이죠. 겸업, 이중 직업이 있는데,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직업은 개인의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취,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이중직업은 당연히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을 다 정리했는데 우리 프린트 53번 표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절차는 모두 다 했습니다. 등록 절차를 모두 다 했습니다. 57페이지에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보면은 57페이지 개업 그 표에 위에서 한 두 번째 표에 보니까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두 개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두 개입니다. 즉 중개인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58페이지에 보면 등록증에는 보니까 종별이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세 가지죠. 법인, 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 이렇게 돼 있죠.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게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 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라고. 즉 중개인은 신규 등록은 절대 안 되고요. 중개인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다는 이야기죠. 등록증은 줬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하겠습니다. 문제, 오늘 내드린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